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105에서 106페이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1번은 온대저기압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온대저기압이 나와있죠? 온대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이 저기압이 나와있고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아랫부분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지금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서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는 한랭전선, 여기는 음남전선이 형성이 되는 게 큰 특징이었죠. 자, 그럼 먼저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 북서풍이 부는 지역은 A 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자, 먼저, 온대저기압은 말 그대로 저기압이잖아요. 그럼 어떤 회전을 하게 될까요? 네, 여기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그림을 표시하면 이렇게 회전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풍향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북서풍이라고 했으니까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곳이죠. 바람이죠. 그래서 지금 A가 바로 북서풍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 자, 니은으로 넘어가면,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B 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온대저기압은 형성이 될 때,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이 정체전선,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정체전선이 형성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온대저기압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차가운 공기죠.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B가 맞겠죠. 자, 디귿으로 넘어가면 층운형 구름은 C 지역에서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C 지역이 온남전선의 앞부분이죠. 그래서 온남전선 앞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 C 지역이 온남전선이라서 넓은 구역의 층운형 구름, A 지역, A 지역에서는 좁은 구역의 적운형 구름, 즉 소나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가운데 있는 B에서는 날씨가 맑습니다. 자, 넘어가서 2번인데 그림은 태풍의 단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지역에서 풍속과 기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할 때 A 지역의 풍속이 C 지역의 풍속보다 약한 까닭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태풍이니까 저기압이죠. 얘는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오는 것인데, 온대저기압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이 태풍의 가운데 부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태풍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에서는 특이하게도 약한 하강기류를 그리게 되어서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반면에 주변 부분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적운형 구름들이 크게 발달해 있죠. 여기서는 뭐 소나기나 아니면 뇌우 같은 것들이 번개 같은 것들이 칠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AB 지역에서의 풍속과 기압을 먼저 비교해 봅시다. A와 B는 태풍의 눈과 주변에 있는 구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데, 자, 중심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풍속이 중심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태풍의 눈에 도달하게 되니까 고요한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서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약한 하강기류가 있다고 하면 고기압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얘는 태풍이기 때문에 중심은 기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기압이 너무 낮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상층에서부터 약하게 이렇게 공기가 내려와서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B 지역은 태풍의 눈으로 A 지역에 비해 기압과 풍속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2번 A 지역의 풍속이 C 지역의 풍속보다 약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이때 포인트는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영향을 미쳤죠? 어제 새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태풍 바비를 보면, 바비가 보통은 이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져서 점점 북상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죠. 근데 태풍에서는 태풍의 진로의 오른쪽 반원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왼쪽 반원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풍속이 훨씬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훨씬 더 다른 거죠. 지금 여기를 보면 태풍의 진로가 중국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해 지역에서는 오히려 풍속이 굉장히 강해지는 위험 반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피해가 더 컸던 거예요. 실제로 그 어제 새벽이랑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더라고요. 그게 태풍의 그 영향이었다고요. 태풍이 소멸할 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C고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래서 C 지역이 바로 위험 반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라면은 A 지역은 안전 반원에 속하기 때문에 풍속이 더 약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더 상세하게 하고 싶으면 A 지역은 태풍에서의 내부 회전 방향과 편서풍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그림은 뇌우의 발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뇌우가 뭘까요? 뇌우 구름은 이런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크죠? 지금 밑에 있는 게 도시예요. 지금 한 도시를 가득 이렇게 메우고 있는 건데,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작게 보이잖아요? 얘가 이 지역에 있는 고층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두께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수증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비도 이렇게 소나기가 막 내리게 되겠죠. 그 옆에 보니까 번개도 같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우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나기, 번개 등을 동반하는 저군형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뇌우라는 것은 아무 때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할 때 형성이 돼요. 우리 여름철에 올해 굉장히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왔잖아요. 그게 갑작스럽게 땅이 가열되면서 이제 상승하게 되면 상승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게 되면 뇌우구름이 되어서 막 번개가 치거나 소나기가 치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뇌우 발달 과정은 누가 제일 먼저예요? 강한 상승 기류가 지금 먼저겠죠. 그래서 나가 제일 먼저이고 나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구름이 적당히 커지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니까 하강하는 부분이 생기면 비가 더 효과적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뇌우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하강하는 기류 때문에 비를 많이 쏟고 나면은 그 안에 있는 비가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강 기류만 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구름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 자, 그래서 기역은 저군형 구름이 될 거고, 틀렸죠? 기역은 저군형 구름. 자, 니은의 뇌우의 발달 과정은 나가다 순이다라고 했는데, 나가다 맞죠? 자, 디귿 천둥과 번개가 잘 나타나는 단계는 가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가장 잘 나타나요. 정답은 니은 디귿. 자, 넘어가서 4번 봅시다. 그림 가는 황사가 발원한 어느 날의 일기도이고, 나는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황사 발원지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황사에 대한 문제인데, 황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흙먼지예요. 흙먼지들인데, 지금 발원지가 여기라고 나와 있죠. 얘는 네, 그럼 기역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가에서 발원지는 우리나라보다 바람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바람의 세기는 바람이라는 게 부는 것 자체가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때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세게 붑니다. 기압차가 크다는 거는 간격이 좀이란 거죠. 자, 그래서
바해사 발원지랑 우리나라에서의 등합선의 간격을 비교하면 되는데, 누가 더 등합선의 간격이 동일해요? 네, 맞죠. 지금 발원지에서가 훨씬 더 간격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 하나의 간격인데, 이 간격이 굉장히 좁고 여기서는 넓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넓이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발원지에서 기압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하다는 맞는 내용이고, 자, 니은, 황사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황사는 편서풍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편서풍이라는 것은, 우리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고 상층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발원지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간 흙먼지들이 한 1k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서풍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요. 근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주로 황사가 많이 발생하죠. 그 이유는 이 발원지 있죠? 이 발원지의 땅이 겨울에는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얼어 있으니까. 근데 봄이 되면은 이제 언땅이 녹게 되면서 흙이 막 부슬부슬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햇볕이 점점 뜨거워짐에 따라서 발원지가 가열되게 돼요. 가열되면은 불안정한 기류가 생기기 쉽겠죠. 그래서 이 먼지 바람이 효과적으로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자, 넘어가면 5번인데, 그림 간에 어느 해 2월 쿠루시오 해수와 동중국해 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이고, 나는 수온 염분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온 염분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오른쪽으로 점점 가로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아지는 것이고, 염분의 단위는 PSU예요. 자, 그리고 세로축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수온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 단위는 도씨가 되겠죠. 기억을 보면 A 해수의 염분은 이 34, 35 PSU고, B는 31.5, 34.5이기 때문에 A 해수의 평균 염분이 더 높다는 말은 맞는 거죠. 자, 니은에서 가에서 평균 수온은 B 해수보다 더 낮다라고 했는데, A가 지금 딱 봐도 수온이 훨씬 더 높잖아요. 높은 애들이 더 많죠. 그래서 A 해수의 평균 수온이 더 낮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지금 나에서 A 해수의 밀도 범위를 표시하면 B 해수보다 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염분과 수온을 밀도선에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범위로 나타내면, 자, 지금 A에 해당하는 것이 25에서부터 5도, 그리고 34.5죠. 그래서 A가 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B는 반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염분은 5에서부터 19까지고, 32.5에서 34까지. 자, 근데 지금 등밀도선이랑 거의 나란한 것이 누구예요? 네, B가 훨씬 더 나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밀도를 실제로 측정하면은 A 해수의 밀도 범위, 지금 A는 밀도 가장 낮은 것은 이 정도, 1.023 정도인데, 지금 밀도가 높은 애들은 1.027 정도죠.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1.025 이 정도이고, 밀도가 높은 것도 1.026 정도죠. 디귿이 맞습니다. 기역 디귿이 정답이고, 자, 6번으로 넘어가면, 6번은 선생님 그림을 먼저 놔뒀는데, 자, A 지역이 지금 고기압이죠. A가 고기압이고,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높으니까, 그리고 B가 주변에 비해서 기압이 낮고, 이 CO자 익숙하죠. 온대저기압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C에서는 이 태풍의 눈이 있죠. 그래서 태풍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기압에서는 날씨가 맑고 저기압에서는 날씨가 흐리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맑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뭘 한 걸까요? 온대저기압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중국 쪽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 쪽으로 가게 돼요. 그 이유는 얘가 편차풍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기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A 지역은 날씨가 맑을 것이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고기압이기 때문에 자 니은에서 B는 며칠 후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편서풍 타고 일본으로 간 거잖아요. 얘는 이제 태평양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 자 지금 C는 육지에 도달하면 중심 기압이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C는 북상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따뜻한 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얘는 저기압이라서 기압이 낮을수록 센 거예요. 그럼 얘가 소멸한다는 거는 기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제 넘어가서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7번은 온대저기압에 대한 문제인데 온대저기압은 뭐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죠? 네,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죠. 자 그래서 지금 기역 보기를 보면은 B 지역의 풍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B는 현재는 날씨가 있지만 편서풍이 불게 되어서 얘가 온대저기압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랭전선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풍향은 지금 현재는 남서풍이 불고 있지만 이제 한랭전선 뒤로 넘어가게 되면 북서풍으로 변환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지금 나에 나와 있는 것은 천둥번개죠. 천둥번개는 주로 어떤 구름에 수반되어서 만들어질까요? 네, 정난운입니다. 정난운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정난운, 이 내우구름이라고도 하죠. 이 정난운은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친구들이 있어요. 정난운의 친구들. 정리를 하면은 소나기, 천둥, 번개, 우박입니다. 왜냐하면 우박도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얼음이 떨어질라 하면은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서 얼음 덩어리가 점점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우 친구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자 기억 B 지역은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으로 평향이 변할 것이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자 니은 나 현상을 일으키는 구름에서는 자 정난운이죠. 우박이 만들어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가의 A에서 C 지역 중 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자 정난운이 발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난전선 앞이 아니라 어디다? 한랭전선 뒤편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바로 C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